이거 열렸는데 이런 거 있더라?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었어. 안녕하세요. 스웨덴 조씨 조스핀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사한 집이에요. 그러면은 돌좀 해줄게요. 근데 잠깐만. 돌 하기 전에 잠깐 좀 아, 맞다. 말하는 것좀 있어요. 보험이 없으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듯이 VPN 없으면 안전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의 스폰서인 Surfshark VPN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영상에 제작 지원해주신 Surfshark VPN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오빠 예전에 해외 영상 보면서 영어 공부나 일본어 공부할 때 주로 썼던 VPN. 진짜?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반갑네. VPN은 뭐예요? VPN은 인터넷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온라인상 위험 노출을 낮추기 위해서 쓰는 서비스인데, 그거는 왜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수 있는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악성 바이러스나 해킹의 위험을 노출될 수 있고, VPN을 사용하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와, 저는 공용 와이파이 아무 생각 없이 연결했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 IP 주소를 숨길 수가 있고, 비공개로 인터넷도 할수 있어. 인터넷으로 나의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추적하지 못하게 탁 차단할 수 있지. 와, 진짜 좋은데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서비스에서 다른 국가의 콘텐츠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서브셔크 VPN에 도움이 될까요? 당근이지. 전 세계에 수백, 수천 가지의 서브샤크 VPN 포인트 중 하나에 연결해 한국에서 스트리밍할 수 없는 수천 개의 프로그램이나 영화에 액세스할 수 있지. 와, 이따가 해봐야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프로모션 코드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프로모션 코드 스웨덴 조씨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브샤크에서만 가능한 특별 할인과 추가 4개월 무료 사용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마세요. 사용하시면서 30일 이내 환불 보장도 되어서 리스크 없이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 지원해주신 서브샤크 VPN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상으로 가볼까요? Let's go! 자, 집 상태 좀 정리 안된 상태여서 조금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는 그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방 살짝 봤지만 이거 내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아직 옷장 없는데 나중에 옷장도 설치하려고 해요. 누가 사줬죠? 우리 도현님 그렇지. 이사 사줬어요. 기념으로. 네. 그리고 여기 내가 편집하는 공간이고, 내가 듀얼 모니터 좋아해서 이렇게 편집하면서 더 편해요. 그리고 베란다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고양이 필요한 것들 좀. 재밌냐? 여기는 이제 오빠가 우리 잘 이렇게 지금 안 쓰잖아. 이거 조금 이따가 할래? 어, 이거 너무 잘한다. 너무 빠르다. 안 쓰니까 응. 찾아보니까 이거 이렇게 앉는 것처럼 할수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 일단은 그게 셀프 DIY? DIY, DIY 해야 돼. 왜? 너무 비싸더라고. 그쵸, 그쵸. 그래서 재료는 사놨어. 응. 근데 시간 날때 해야 되니까 응.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응. 그리고 여기는 고양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예. 여기 도련님도 설치해줬던 캣 타워 트리, 그리고 아까 시끄럽게 들었던 소리는 여기 캣트윌 예스. 트리 잘 탐. 예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고양이들 안방 들어가면 안 돼서 이런 안전문 설치도 예. 했고요. 여기는 우리 거실입니다. 우후. 집의 심장 아닙니까? 거실이 심장이죠. 아, 그거 주방인가? 아, 주방인가? 안방이 그 심장일 수도 있어.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집에 제일 포인트 될 중요한. 만한 제일 중요한 공간은 어디인가 그치, 댓글로 그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그리고 여기 우리 예티베티 좋아하는 소파. 예. 이제 우리가 이사 오면서 샀던 큰 돈들 아, 중에서 맞아, 맞아. 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우리 샘성. 예스. 에어컨. 예스. 스폰서 아닙니다. 네네. 우리 돈으로
열심히 샀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우리 이거 써도 다른 방에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여서. 맞아요. 스탠드하고 벽걸이. 안방에 벽. 투인원으로 해가지고. Yes. 진짜 아마 이 모델로서 최저가로 제가 열심히 서칭해가지고. 네. 진짜 굿딜. 타임딜 할 때 샀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그냥 잠깐 있는 것들이에요. 네네. 나중에 많이 바꿀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아직 정리하지 않았는데 설거지 좀 해야 되는데. 아, 설거지는 제가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고마워요. 네네. 그리고 정수기 또 설치 깔끔하게 했고. 이거는 뭔가요? 저희 냉장고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사주셨던 냉장고. 이거는 우리 오피스에 살 때 옵션이 없어서. 맞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고양이 호텔 가면서 진짜 귀여운 사진들. 맞아요. 이사 갈 때 그 고양이를 계속 우리가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우리 예전에 맡겼던 고양이. 그리고 또 다른 큰 돈 들어가는 것들은 한번 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바로 삼성. 아, 여기도 삼성. 드라이어와 워셔. 예스. 아, 이것도 거의 뭐 50만 원 싸게 샀죠. 저기 샀어요. 바로 샀죠. 열심히 찾고 비교하고. 그래서 세탁기가 24kg짜리, 건조기가 17kg짜리. 네. 근데 좋은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삼성으로 갔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 폰도 삼성 폰이잖아. 어플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요. 베이킹 좋아해서 그쵸. 오븐 이렇게 오피스텔부터 샀던 오븐인데 오피스텔에서 쓰면은 너무 더워요. 맞아요. 뜨거워서. 응. 근데 여기는 베란다에서 먹을 수 있어서 뭔가 환기도 되고 그 문제 좀 해결될 것 같아서. 이건 뭐예요, 밑에? 이거 김치냉장고 알고 있는데 우리 기본 옵션인가 보다. 네, 원래 아파트 있었는데 아직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맞다, 우리 그때 그 특이한 거 있었잖아 여기에. 아 맞아 맞아. 이거 열렸는데 이런 거 있더라? 응.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었어. 이거 오빠가 보기에는 쌀통인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쌀 넣고. 예전에는 집에 보면 쌀통이 있었거든. 네. 그래서 오빠도 옛날에 집에 가면 이렇게 틱 누르면은 일정량만 쌀이 툭툭 나왔었어. 그래서 여기 이거 누르면 이 밑으로 이렇게 쌀이. 오. 아, 이것도 정리해야겠다. 쌀이 있긴 한데. 진짜 신기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베드룸으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게스트룸 형으로 쓰려고 하는데 여기 오빠 사무실 겸 게스트룸입니다. 예스. 그래서 이거 우리 원래 썼던 침대인데 우리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킹 사이즈 베드 샀는데. 맞아. 그거 아직 안 왔어요. 여기는 미스터리 베란다. 예스. 그 오빠 집. 오빠가 차를 좀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진짜 깨끗하게 정리할 건데 그래서 오빠 자주려고 할 때 좀 편하게 잘 둘 수 있게. 나도 좀 이번에는 막 오피스 살 때는 그냥 막 넣어놨는데 지금은 저거 좀 네. 한번 정리하고 또 이쁘게 보이게 커튼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네, 여기는 우리 안방. 그냥 안방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굿윌 가서 도네이션 할 옷들이에요. 근데 아직 덜 나왔어요. 네. 오빠 진짜 아직... 상태도 괜찮은 것도 엄청 많고. 네. 브랜드 것들도 있고. 맞아요. 이게 작은 옷도 있는데 네. 지금도 입을 수 있는데 약간 오빠가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어. 이 옷 언젠가는 입을 것 같은데. 그쵸. 또 여기도 돈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우리 커스텀 붙박이장? 예스, 붙박이장. 그래서 되게 약간 원래 있는 것처럼 생겨서 원래 있는 것보다 리모델링 하고 맞아. 노는 느낌이어서 되게 만족하고. 그리고 여기 내 그 뭐 드레스나 자켓 넣는 거고 오빠 바지나 이런 거 아직 정리 100% 안 됐는데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고 여기는 우리 같이 쓰는 화장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화장실 이런 샤워도 있고. 네네. 우리 둘 다 잘 안 쓰지만 있는 거 좋지요. 그렇죠. 이 정도 우리 아파트였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좀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조금 이사 경험 어떤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냉장고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사주셨던. 그렇지. 이거는 우리 오피스에 살 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니면 그거 빼야 돼? 맞아. 아니 그냥 꽂아서 먹으면 돼. 우리 이사했을 때도 짜장면 먹었는데. 그렇지. 그때 먹었으니까 짜장면 또 먹기에는 좀. 사실 저희가 이사 당일날 점심 때 그 이사 옮기시는 분들이 점심 이후에 또 다시 옮기겠다 해서 저희 밥 먹고 오라 해가지고 저희도 밥 먹으러 갔는데 괜찮은 중국집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짜장면 먹었지. 응. 근데 그 세피니는 조금 그 음식들을 먹는 건 좋아하는데 뭔가 자주 먹는 걸 안 좋아해서 뭔가 새로운 음식들 계속 땡기는 음식들 위주로 좀 찾아서 먹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짜장 먹고 내일 짜장 먹어도 잘 먹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또 우리가 이런 이사 관련된 집 소개를 했잖아. 이사하고. 네. 그럴 때는 또 이사에는 또 저는 한국인으로서도 짜장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짜장면과 군만두 이렇게 시켰고 세피니는 오늘 뭐 시켰죠? 타코야키. 네, 타코야키 먹고 싶어서 타코야키를 제가 또 시켰습니다. 이렇게 타코야키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나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사한 날 짜장면 먹는다. 근데 그거 왜지? 왜 그렇게 하지? 이사할 때 짜장면 먹는 이유가 그 오빠도 찾아봤거든? 응. 나도 이사도 짜장면 좀 뭔가 다른 게 있나?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런 건 없고 이사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밥 요리하기 이렇게 힘들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치울 수 있는 게 짜장면이었어. 그래서 그 짜장면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된 거지. 이제 이사 날의 짜장면이지.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고 저희 스웨덴에서는 뭐 이사 때 이런 거 뭐 먹고 이런 거 있어? 아니? 없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설거지 하기 싫어서 뭐 밖에서 먹는 거나 외식하고? 네. 그러면 한국 이사는 어땠어? 근데 이번에 진짜 신기했어. 우리 원룸에서 오피스텔까지 이사해왔을 때 그때는 우리 셀프로 다 했잖아요. 아, 일주일 동안? 응. 왜냐면 엄청 가까워서. 응. 같은 동네에 이사해가지고 한 곳 걸어서 2분? 네, 맞아요. 그래서 밤에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응. 그때는 나 매일 이 수트케이스, 캐리어 내 옷들이 이렇게 다 담아서 갔다 왔다 엄청 했거든요. 맞아. 근데 그 경험 해봤으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응.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멀리 가니까 그럼 서비스 쓰자. 이런 이사 짐 센터? 응. 근데 그거는 오빠도 진짜 많이 알아봤잖아. 응. 저희가 이사했던 업체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한 12번을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견적을 때렸는데 저렴한 거랑 비싼 거랑 갭 차이가 70만 원 정도 났어요. 그래서 제일 합리적이고 잘할 수 있는 데 선정하였고 이사를 했는데 세피니가 이러더라고요. 이사할 때 저희가 이렇게 미리 싸놓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포장이사다. 그래서 근데 사실 나 좀 답답했어요. 우리 이사한 날 계속 다가오잖아. 근데 나 준비할 거 없어요. 조금 더 미리 생각했으면 그럼 미리 옷을 정리하고 미리 버렸을 텐데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진짜? 근데 그날 왔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그냥 다 괜찮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우리 편의점 갔지. 아침 밥 먹을 겸 7시 반부터 오셔서 우리 나가면서 그 팀 다 오잖아. 그래서 이 박스나 이런 거 들고 와서 완전 팀 같았어. 맞죠? 약간 어벤져스, 이사야 어벤져스 오는 느낌? 맞아. 그리고 계속 세피니가 불안해하길래 그냥 귀중품만 챙기면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그것만 챙기고 나왔어요. 나오고 뭐 이사도 저희 스타일대로 나중에 만지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세팅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 근데 스웨덴은 그게 없다고. 그치. 스웨덴에서는 그냥 트럭만 빌려서 아니면 그 포장은 내가 해놓고 트럭만 빌려서 한다든지 그게 끝인가? 이사는? 대부분 약간 포장 푸는 거? 다 혼자 직접 하는 거예요. 아, 그 박스만 옮겨줘, 맞지? 맞아요. 그리고 그 박스를 푸는 거는 혼자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스웨덴 사람들이 그냥 트럭 빌려서 혼자 셀프 다 하긴 해. 특히 그냥 아파트 작은 거 이사하면은. 그래서 나 스웨덴에서 이사했을 때 항상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진 오빠 불러서 같이 셀프로 했지. 자기야, 그 또 뭐 한국 이사하면서 좀 특이했던 점 있어? 그거 우리 이사하는 날 오빠 그런 거 있잖아. 이사 좋은 날. 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근데 나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편이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계약 쓰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빠 입장에서 그리고 오빠 그 가족 쪽에 그런 좋은 에너지로 좋은 날 이사하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손 없는 날이 이제 보통은 그날이 뭐 귀신이 없는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하면 새 집에 어쨌든 이사할 집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네. 뭔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안 붙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소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뭐야 저희 할머니가 좀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좀 그런 거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뭐 조심해서 나쁠 건 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사하는 기간이랑 이렇게 이사는 하고 싶었던 날이 제일 빠른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이 손이 있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이사를 하면 좋지 않은 날. 근데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거든. 그냥 손 없는 날에는 누구나 다 이사하는 날이니까 뭔가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오피스 이사할 때도 어머니가 꿀팁을 알려주셨지. 저 밥솥 같은 거 들고 그것만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그날에 밥솥만 들고 갔는데 우리도 이제 그날에 밥솥만 들고 들어갔고 그리고 할머니가 굵은 소금 포대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사가지고 문 앞에 깔아두고 밟고 지나가라고 들어오고 나갈 때 이사 끝날 때까지 계속 밟고 지나가라고 하고 이사 끝나고 나서는 그냥 저는 그거를 이제 버렸어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자기도 고마운 거는 그거를 또 이해해줬으니까. 그쵸.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거나 이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근데 나 그거 respect 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좀 먹는 거 좀 집중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 기억하신 분들이 before이랑 after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좀 잘 보고 좀 완전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달라서 근데 나 그거 respect 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헤이도와. 헤이도와.